코로나가 3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된 상황입니다만은 이 와중에 민노총이 내일 전국 파업을 강행하고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여름 8.15 광화문 집회와 10월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 집단 감염의 온상이라며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던 범 여권 진영이 이번에는 많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복지부 차관의 지적대로 일상 속 조용한 3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민노총의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8월의 보수단체 집회 때는 불심 검문도 모자라서 통신기지국까지 추적해 명단을 파악하고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며 서슬프게 그건까지 서슴지 않던 정권이 왜 이번에는 대응이 미온적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민노총은 당장 내일 총파업과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할 것이고 코로나19 방역엔 특권이 없다던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도 국민을 성향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방역의 특권과 차별 없이 8.15와 개천절 때 단속하던 그 기세로 단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수 진영의 집회 예컨대 개천절 집회에서는 이른바 재인산성이라는 차별까지 세워 대응해놓고 지난 14일 민노총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주최 측 말만 듣고 따로 규제를 하지 않았던 그런 처사도 문제가 됩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집단 이기 그 자체인 진보단체 집회는 예외가 되어야 합니까?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 민노총 집회는 전면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도 집회가 끝내 강행된다면은 정부는 진보단체에 대해서만은 관대하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칙형 집행으로 집회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집회 과정 즉 불법 행위가 있다면 그 책임은 엄중하게 물을 것을 지적합니다.